변화. 저 네. 이게 아까 100개 지금 내가 보여준 게 100개. 네. 100개인데 다음 달까지 100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보통 4, 50개가 새로운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그 정도예요? 흥망성쇠. 내가 네. 따라가지는 못해. 네. 흥망성쇠. 어느 거 나왔는데 죽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이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맞아 죽을라. 네. 아무튼 기독교 종말이 온다. 요거는 네. 퓨처 타임라인.net에서 한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서 2090년도를 딱 치면은 제일 위에 기독교의 종말이 온다. 이거가 딱 나와. 2090에 놓고 Religion is fading. 그죠? 사서히 사라진다. From European culture. 유럽에서 사라진다. 이게 지금 영국의 무신론자가 90%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네. 무신론자야. 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90%. 그러니까 10%가 남아있는 거지. 네. 그 10%가, 그죠? 2090년이 되면 그 10%가 거의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조사를 했어. 그죠? 2100년 가까이 되면은 네. 거의 제로가 된다. 네. 제로가,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퓨처 타임라인 넷 미래학자들이 한 겁니다. 저도 네. 여기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1980년만 해도 비정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 네. 근데 현재는 90%. 그죠? 80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죠? 얼마야? 뭐 한 40년, 그죠? 4, 50년 사이에 이렇게 종교인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왜 종교에 갔느냐 하면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내가 아파요. 그죠? 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천당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죠. 요구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는 과학 발전이 있어서 내가 아파요. 그럼 병원 가지. 그죠. 교회 안 가요. 근데 옛날엔 전부 교회 갔다고요. 예. 유럽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의학 발전으로, 의학 발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슬림이 보면은 과학 기술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게 기독교고, 무슬림이 그래도 제일 과학 접근하지 않은, 그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네. 그죠? 그래도 학교 안 가고, 여자들한테 네. 학교 안 보내고, 막, 네. 그죠? 히잡 쓰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기술로, 그, 점점 더, 이, 그죠? 지식이 많아지면 종교에 기이 안 한다. 이런 이야기고, 의학 발전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었어요. 종교는 사실상 죽음을 파는 거거든요. 그죠? 너희 죽으니까 죽기 전에, 그죠? 열심히 착한 일 해서 천당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보여주면, 미래 사회 종교나 신에 덜 의지하는 이유는요. 1번은 과학기술 발전이에요. 네. 그죠? 문제 해결을 과학기술에 의존해가지고 뭐 질병 치료하죠. 자연재해. 네. 옛날에 자연재해. 오면 아 신이 노해가지고 막 왔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죠? 뭐뭐 네. 뭐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뭐 저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 다 네, 아니까 네. 사회 변화가 일어나서 그죠? 신앙생활이 대중적인 이런 종교나 신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그 개인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사회 변화 그죠? 자기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아. 신 만나러 가는 것보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꼭 한 가지 종교를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흐릿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뭐 저도 그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다. 그죠? 네. 교회, 요즘에 보면은 뭐, JMS 뭐, 맞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이제는 너무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투잡 다 뛰어요. 언제 그 교회 가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중심적인 가치의 강조. 인간중심적인 가치가 중요해서 종교보다 신에 대해 의존하지 말고 자기 개발하고, 그죠? 인간관계 해가지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죠 같이 협업하고 뭐 이렇게 네. 할 생각해요. 그리고 챗GPT가 나와서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내가 다 외웠어요. 챗GPT가 샥 다 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2시에 오늘 네. 일요일 2시에 청소년 설교반이 있어. 네. 그러면 청소년인 게 10대에서 그죠? 20대고 사이에 아이들에게 만약에 요즘에 학폭 문제 있잖아요. 그죠? 학폭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기절을 주고 설교 써줘 하면 설교를 다 써줘요. 이제
목사가 설교 안 써. 챗GPT가 다 써줘요. 너무너무 내가 여러 번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학풍 문제 써달라 그러면 뭐 잠언 몇 장 그죠. 그다음에 뭐 신약 구약에 어디에 뭐 가서 희한한 걸 다 뽑아가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게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설교를 조용기 목사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은 뭐 말을 다 끊고 그죠. 강조할 거 강조하고 막 이렇게 그 미국에서도 그죠. 유명한 설교하는 그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처럼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 챗GPT 인공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여서 그죠. 이제 종교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죠. 네. 세계 종교의 붕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돼. 뉴욕의 랍비, 그죠? 아주 조시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설교 인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처럼 써줘 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이런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형내 내기 이런 거 그죠? 자, 거기에다가 종교 세계를 위한 AI의 잠재적인 응용을 해가지고 맞춤형 설교를 다 써주고 이게 지금 JMS 성폭행 성추행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요. 미래학자 JMS 같이 성추행 성폭행 이게 늘어날 거야 앞으로 줄어들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감소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이 챗GPT에 물어봐도 감소한대요.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네. 그죠? 우리 막 그 미세먼지 이런 걸 많이 맡으면서 사람들이 성욕이 감퇴가 되고 정자, 무정자증도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이런 거는 많이 감소했어요. 미국 같은 데도 옛날에 1980년대. 네. 뭐 옛날에 그죠? 어디 가서 다 같이 죽고 뭐 마시고 이런 것도 전부 7, 80년도야. 이젠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또, SNS가 발달해서 그죠. 처음 사진 올리고 뭐 급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성적 욕구가 감퇴된다 우선 그죠. 미래에는 그다음에 사회적인 윤리 및 도덕감이 강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감 전부 다 이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규범을 준수해야 되고 옛날에는 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주 따라가지고 예 할렐루야 뭐 이랬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자꾸 뭐 찾아봐요 그죠. 눌러보고. 또 경제적인 안정감 사람들이 옛날보다 그렇게 굶거나 그렇게 그죠 힘들지 않아요. 건강상의 제한이 있다 그죠. 이 지금 현재 JMS 성폭행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이 사람이 네.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그죠 신체적으로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네. 또 자율차 센서가 많이 나오면 이게 일조개의 센서가 벽에도 붙고 도로에도 붙고 나무에도 붙고 다 붙어가지고 자율차가 딱 똑바로 가도록 해주잖아요. 그리고 네. 위성이 쏴 내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죠 사람들이 두려워해. 여기 보시면 범죄 예방이 된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죠 칩. 그다음에 라이다라 그래요, 그죠? 센서 칩 이런 것들이 공포심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인다, 그죠? 야 어디 CCTV가 날 보고 있지 않나 이래서 아니, 범죄 저지르다가 안 저지르는 거죠. 범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센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다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 위에서 그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누군가를 다 찍고 있어요. 도로 건물에 뭐 관리차나 뭐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다 해요. 네. 그래서 범죄자 추적하고 검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요즘에는 그죠? CCTV 몇 군데만 눌러보면 어디든지 나타나거든. 근데 그거는 옛날이고 앞으로 자율차가 나오면 그거에 그죠 수십만 배나 더 많은 센서 칩들이 박혀요. 왜냐하면 차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저기 장애물이 있어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갖 곳에다가 센서 IoT를 다 붙인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가 용이하죠, 그죠? 그래서 센서 칩으로 그냥 몇 번 눌러보면은 네가 그래, 저 칼을 들고 지금 가고 있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는 게 이제 이런 짓을 하면은 나쁘다라는 걸 그죠. 알게 되고요. 또 전두환 손자 그죠? 최근인데요. 그래요. 어제 한 거예요. 제가 네. 대통령 손자가 가족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할아버지 또는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우리 손자도 있고 다 있는데 손자가 10명이 넘는데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미리학자가 말해봐. 그래서 자, 앞으로 가족 비리를 폭로하는 이런 경우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 특징은요,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져가지고 불공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달라서 지 스스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강조가 되면서 삶의 가치를 그죠 자신의 선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의 비리나 부정을 감추기보다는 폭로 공개해서 자기가 그게 양심의 가책을 덜 받고 그죠 정신적으로 지가 건강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유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보급으로서 정보성이 뭔가 아무튼 불공정한 사실을 그죠 알리는 게 어차피 다른 사람이 알려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전통적인 가족제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지키면서 가족 간의 비밀이나 부정한 일들을 옛날에는 잘 감췄으나 이제는 못 감춘다. 그죠?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비밀을 너무 많이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와 이익이 중요하지 가족의 이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젊은 세대는 좀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손자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죠? 그다음에 검사 학폭, 그죠? 네.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 네. 글로리 같은 학교 폭력이 점차 감소한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왜 감소하는가? 1번, 그죠? 사회적인 인식 변화. 옛날에는 애들이 싸우면서 그죠? 좀 두드리 패기 뭐 보통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학폭이라는 게.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학폭이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그냥 끌렁끌렁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죠.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학교 폭력하면은 이제 제도로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처벌이 강해지니까 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처벌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개선되어가지고 폭력 피해자 이런 아이들에게 개선 방안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많이 도와준다, 그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상담도 많이 늘어난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막 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 검사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교사, 당신은 그저 별 문제 없었는데 요즘에 그저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이미 대학교 가고 그냥 몇 년 전에 일인데도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이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뭐 올리거나 그죠? 자기가 기록해놨다가 터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아들 학폭 같은 거는 스마트폰 사용 확산으로 또 줄어들고 네. 소셜미디어 역할이 있어서 줄어들고 CCTV 설치가 확대돼가지고 또 줄어들고 센서 칩 기술 도입이 많이 나와가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학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간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고 뭐 외국에서는 우리 아들 미국 학교에 다닐 때 보니까 네. 학폭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뇌에다가 칩을 넣어요. 이제 앞에 이제 종교 이야기를 했고 그죠?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죽음을 파는 것이 종교다. 외국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죽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에 가는 거예요. 네, 죽어서 네. 천당 가기 위해서 네. 또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잖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BCI 이거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나의 머리에 뇌에다가 칩을 넣는 건데 FDA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아직까지 거부당했어. 근데 이 회사를 보십시오. 지금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칩을 넣는 회사가 벌써 40~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브레인 게이트 이게 얘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1996년에 매사추세츠에서. 그것도 UMC 그죠? 이런 것도 나왔고 이너코스모스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브레인칩 그 뉴럴링크하고 경쟁하고 있고 그죠? 2023년 1월 13일자에 나온 거고 이런 거를 뇌에다가 그죠? 이너코스모스예요.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싱크론 이게 지금 굉장히 커서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얘는 얘들은. 근데 뉴럴링크는 멀쩡한 뇌에다가 IQ를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한다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전부 의학적인 거 그죠? 이게 주로 완전히 마비된 환자가 또는 말을 못하는 환자가 말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싱크론 뇌에다가 칩을 넣어요. 2023년 1월 10일 날 그죠? 이거 나온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을 전혀 못하는데 뇌에다가 칩을 넣고 그죠? 헬로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헬로라고 말하고 싶어 하면은 쳐지는 거예요. 이 화면에. 헬로 이렇게 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얘가 헬로라고 하네 나한테 그죠? 말 못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화면에,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화면에다가 쓰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네. 완전 마비니까 말을 못하고, 그죠? 그래서 9천 개 단어까지 말을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면에서 말을 하는 거지,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분당 이렇게 하고, 그죠? 일곱 개 단어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거고, 블랙락 뉴로테크라는 회사도 있고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뉴랄링크, 이게 일론 머스크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더 뒤에 나와요. 페라드로믹스라는 것도 또 있고, 뭐 싱크론 아까 위에 나왔는 거고, 커넬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뇌에다가 칩을 넣는 회사가. 그래서 10년 후에는 인간은 대부분 뇌에다가 칩을 넣고 두뇌와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지식 전달하고 사고를 할 것이다. 10년 후.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나면은 뇌에다가 그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해서 나의 지식을, 그죠? 뇌에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컴퓨터에다 업로딩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생각을 업로딩해서 컴퓨터에 들어가 버리면은 나는 영생한다. 안 죽어. 네. 컴퓨터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영화도 저 뒤에 트랜센던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10년 후에 인간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이거 넣는 사람들은 나 죽는 거에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영생할 거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뉴랄링크라는 네. 거 봤죠. 네. 이거 오른쪽에, 그죠? 이거 조이스틱 돌려가지고 땅하고 맞추다가 네. 칩을 넣었어요. 그죠? 네. 예, 이걸 없애고 칩을 넣어가지고 또 땅하고 가서 로켓, 그죠? 이거 저 라켓. 라켓을 맞춰가지고 얘가 이미 바나나를 얻어먹어요, 그죠? 점수 올려가지고. 이게 뉴럴링크 임플랜트 하는 거고, 네. 원숭이 시선 조절하는 거고, 뭐, 이게, 그죠? 척추 손상, 이것도 지금, 일론 머스크도 마비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해주는 걸 맨 먼저 해야 돼. 이래야지 FDA 승인을 해주지. 네. 그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뇌에다가, 그죠? 이 정수리에다가, 그죠? 정수리에다가 딱 하고 찢어가지고 페니 사이즈를, 그죠, 집어넣고. 원래는 이렇게 영화 매트릭스처럼 할 건데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위에 정수리에다가 넣을 거야 해서 이렇게 링크라고도 링크를 집어넣어서 그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수술하고, 아주 로봇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뇌에 여기 있는 스컬이라고, 해골은 뜯지 않고 피부만 약간, 그죠? 네. 피부만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폭 집어넣고 반창고 붙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할 거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슈퍼컴퓨터하고 나의 뇌를 연결시키면 이제 공부라는 게 뭐냐. 챗GPT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가 칩을 넣고 밖에서 엄청난 컴퓨터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정보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또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뭐 내게 의심이 나면은 얘한테 툭툭 누르면은, 그죠? 여기에서 다 알려주거든, 그죠? 컴퓨터에서 무슨 질병에 대한 거 다 알려주고, 뭐에 대한 거 다 알려주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놀라운 건데, 이게 이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예요, 그죠? 네. 트랜센던스 영화에. 영화 한국에서도 나왔고, 인류가 억 년에 걸쳐 이룬 지적 능력을 초월하고 자각 능력까지 가진 슈퍼컴퓨터 핀을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그죠? 이 사람에게 뭔가를 뿌려가지고 이거 마셔가지고 내일 죽어, 그죠? 죽으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켜서 그를 살리려고 한다. 아내 에블린, 그죠? 아침에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가지고 뿌렸어요. 네. 크리메이션 뿌렸지만은 컴퓨터에 업로드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누라 에블린이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굿모닝 에블린 한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Create a Mind라고 레이 커즈와일이 책을 썼어요. 뇌를 업로드하는 방법론 책을 썼는데 이만큼 두꺼워 실제로 이만큼 두꺼워. 다 어떻게 읽어? 내가 첫 장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무튼 이 뇌학자가, 뇌공학자가 썼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마인드, 마음을 창조하고 업로드하는 기술을 이 사람이 네. 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1장 패턴 인식, 2장 생각하기, 3번 만들기, 4장 의식, 뇌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쓰고, 뭐 뇌 밖의 생각, 아무튼 이런 제목으로 갔어. 그런데 내가 읽어봐도 모르겠어. 네.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요. 네. 이제 영생, 그죠? 종교 영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150세까지 산다 그러면
교회 안 가요. 언제 가느냐? 140세 가는 거야. 이제 죽기 전에, 그죠? 네, 그죠? 네, 네, 네. 아, 죽기 전에 내가 천당 가야 되니까, 네, 그죠? 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같은 데는 사람들이 적게 가서, 영국 같은 데는 지금 10%, 그죠? 네. 10% 다 안 가죠. 그 중에서 뭐 몇 프로만 가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려고 하는 것도 사형산업이다. 이터널 라이프 이 사람이 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레이커즈 아이입니다. 트랜센던스 영화를 이 사람이 뭐 돈 돼가지고 제작했고요. 막 썼고, 그죠. 브레인 업로드, 몸은 사라져도 마인드는 영생한다. 이 사람이 지금 그 70이 넘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요. 비타민제, 뭔제, 뭐 네. 활성화탄소, 뭐 어쩌고 이만큼 그죠 많이 먹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두 번 초청했고요. 네. 요 뒤에 있는 사람이 호세 코르데이로예요. 이 사람도 MIT, 이 사람이 선배예요. 이 사람이 네. MIT 교수고, 그죠. 요 사람이 호세 코르데이로예요. 요 사람이 저하고 책을 써요. 네. 죽음의 죽음. Death of death. 이제 안 죽어도 된다는 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그 냉동 인간 해서 그죠. 그 사람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5월 달에 지금 책을 쓰는데, 호세 코르데이로 박사입니다. 저하고 책을 네. 5월 달에 교보에서 나올 거예요. 교보에서. 안 죽는다는데 그쵸. 교회가 안 팔린다 이거죠. 그죠. 네. 종교가 덜 팔린다. 네. 그래서 이미 책 표지가 이렇게 그죠 네. 구글에 나왔고요. 챗GPT가 소멸시키는 일자리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에, 그래서 보면은 챗GPT 이 책 표지예요. 저희가 만들어진 챗GPT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 네. 공조를 했어요. 이분이 김민석 의원이 네. 옛날에 서울시장 그죠 나왔다가 떨어지고 낙방하고 20년 전에 미래 유엔 미래 포럼 같이 할 때 굉장히 네.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하는데 GPT-3가 요만하죠. 네. 근데 GPT-4가 이따만한 거예요, 그죠? 이 많은 정보에서 막 검색을 해서 끌어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얘가 쓰는 에너지보다 챗GPT-4가 쓰는 에너지가 다섯 배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O2가 다섯 배로 더 많아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섯 배로 더 빨리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다섯 배로 더 빨리 기후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그 우리 네이커즈 와일이나 벤 고르첼, 저하고 책을 같이 쓴 벤 고르첼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말, AGI. AI 하면 촌놈이다. AGI 해야 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AGI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인공지능혁명 2030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아, 칩을 이렇게, 그죠. 이런 칩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절반만 쓰는 칩을 만들어서 해서 시뮬라이라는 칩을 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이게 2010년부터 이런 게 나왔다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13년 전에 인공 가수에서 AI 가수, AI 시트콤, 그죠? 2016년에 AI 무비, 음악, 저 영화 만드는 게 이미 나왔어요. 이것도 2016년에 호러 필름 만드는 것도 나왔고, 숏 필름 만들고, 2016년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AI 팝송도 나오고, 뮤직, AI 그 막, 아까 내가 뭐 음악 만드는 거, 뭐 사운드로 이런 거 다 나왔지만 너무너무 심플해진 건데, 옛날에 조금 복잡했지만 이런 게 다 있었다 이거죠. 10년 전에. AI 노블, 소설 쓰는 것도 나왔고, AI 아트도 나왔고, 뭐, 그죠. 이 그림을 또 1억 받았다는데, 지금은 10억 받죠. 네. AI 시인이에요, 포엣. 해서 이 시인 밑에 그죠, 시, AI 포엣. 매거진 에디터 해서 잡지를 그죠, 에디팅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인공지능 가수도 이미 나왔고, 이게 지금 15년, 그죠. 15년, 14년, 뭐, 이렇게 됐다. 그게 챗GPT가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그죠? 800개로 지금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다 못 따라가는데 우선 아티스트가 많이 사라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음악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창의적인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고 카피라이터도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카스텀 서비스 이게 이제 고객
그게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물건 사갔는데 이딴 게 뭐야 이놈들 막 욕을 하니까 이거를 고객 관리를 제일 먼저 AI가 한다고 합니다. 그죠? 말을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8조 몇 항에 뭐 때문에 어디 가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다 외우니까 모든 법을 다 외우니까 그죠? 법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죠? 얼르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그리고 화를 안 내니까 얘는 AI잖아요. 그래서 물류 혁신도 하고요, 뭐 농업 혁신도 얘들이 다 하고 공급망 혁신 해가지고 어느 놈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내 물건이 지금 어디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온다. 우리 지하철 타면은 내가 지금 무슨 어디를 지나가지고 어디 그죠? 동대문 역사공원을 지나서 이런 것처럼 물류 혁신이 그냥 됩니다. AI가 체형 산업이건 너무나 놀라워요. 이력서를 딱 보고 그죠? 이력서를 다 읽어요, 그죠? 읽고 아 얘는 거짓말이네, 얘 뻥쳤네, 다 알아요. 이 기간하고 이런 거 다 보고 그죠? 얼마나 상세히 쓰는 거 보고 또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그 산업에서 그죠? 걔 이름 쳐가지고 전혀 없어. 뭐 나오는 게 전혀 없으면은 얘는 그게 실제로 그게 근무 안 한 거야 또는 활동을 안 한 거야. 채용 산업, 고객 서비스 아까 얘기했고 여행 산업, 뭐뭐뭐 내가 3일 동안 그죠? 돈 얼마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해줘 하면 싹 다 찍어주죠. 비즈니스 컨설팅은 얘들이 와, 인간보다 훨씬 잘하죠, 그죠? 금융 소멸, 뭐 금융은 얘들이 뭐 진짜 끝내주게 하고요. 그다음에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옛날에 왜 침대는 과학이다, 뭐 그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딴 소리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얘들은 그런 문구를 그죠? 수십만 개를 한꺼번에 쫙 써줘. ChatGPT에서 싹 써주니까 사람이 막 골치 하면서 이 문장 하나 침대는 과학이다 이거 하면서도 그죠? 뭐 진짜 뭐 몇 달을 고민을 했다는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얘들이 다 써줘. 그 다음에 광고를 소멸시켜요. 왜 광고를 소멸시키냐면 옛날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광고로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그죠?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ChatGPT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은 물건이 뭐야부터 시작해서 혹시 유일한 물건 있어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쵸, 새로운 거를. 예, 그래서 광고 소멸, 그죠? 과학자들도 이제 과학을 얘들이 너무 잘하니까 과학자도 그죠 많이 필요 없어요. 미국에 지금 의료 면허 시험을 거의 통과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의료 자문하고요, 부터 마취도 이 사람의 체중부터 시작해서 싹 다 하니까 마취를 어느 정도 그죠 해야 되는지 다 하고 의대 교육. 의대 교육을 너무너무 애들이 잘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약 개발 애들이 하죠. AI가 진료 다 하죠. 헬스케어, 가정용 헬스케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신과 의사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ChatGPT 나오면서 정신과가 그냥 싹 날라갔어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치매 발병을 애들이 가장 잘 예측하고 장애인 서비스 제일 잘하고 노인 서비스 제일 잘하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애들이 코딩해서 다 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웹사이트도 다 만들어주고 아까 봤잖아요, 그죠? AI 뭐 기계 앞서 구글 검색을 소멸시키죠. 당연히 지금 구글은 그렇게 큰 1위 하던 회사가 그죠? 지금 휘청휘청 하니까 지금 벌써 한 10위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예. 메타버스 이것도 전부 연계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거 이미 제가 해봤고 그죠? 은퇴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주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하니까 내 이력서를 쫙 넣어주고 예. 온라인 데이터 앱도 있고요. 홀로그램 디지털부터 시작해서 저는 기자는요 저 같은 지금 AI넷 같은 거 굉장히 작은 신문인데 그래도 대여섯 명 썼거든요. 이미 두 명 집에 가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뭐 이미 ChatGPT4 답변해서 AI넷에 계속 올려요. 아까 올린 게 그죠 사람들이 반대한다 신기술이 나오면 자동차 못 나오게 그죠 6년 동안 두드려 부수면서 법까지 바꿨거든요 시카고에서 그죠 자동차는 뭐 씩 하고 달리니까 마차가 놀라가지고 휘힝 사고 나니까 뭐 이 그죠 언론인이 정말 힘들어요. 언론인이 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기사 갖다 주어가지고 담는데 애들이 기사 더 잘 쓰죠. 인사 관리 얘들이 너무 멋지게 잘해줘요. 부동산 관리도 얘들이 하고 자본주의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다 돈을 만지고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자본주의 소멸까지 올 수도 있다. 교육의 대변현역이 온다 이야기했고요. 보험산업 뭐 블록체인 기술 채팅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혁신이 온다 그러고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3D 프린팅이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게 아까 얘기했죠. ChatGPT가 기후위기에 그죠? 이만큼 에너지를 너무 많이 5배로 더 쓰니까
CO2도 다스피로도 나오는지 더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 칩을 새로운 AGI 칩을 만들었어요. 그게 시밀라이 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밀라입니다. 시밀라이 AGI 칩이 나와가지고 현재 칩보다 에너지 절반 사용하고 탄소 배출 절반.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이죠. 미래학자들은 이런 게 온다 하고 벌써 제가 인공지능 혁명 2030 썼거든요. 벤 고르첼, 이 사람이 AGI 협회 회장이에요. 네. 이 사람이 AGI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요즘에 AI 하면 아유 저 촌놈 AGI라고 해야지 되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예, 그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네. 이건 뭐냐면 판검사, 검찰, 공화국, 그죠? 법무법인 이런 게 네.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에 나왔습니다. 로이어들이 그죠? 법무사, 법률 보조인, 법무법인이 소멸한다 이런 거예요. 챗GPT가 얘들은 그죠 고정돼 있는 거를 제일 먼저 외워버려요. 그죠 법은 다 외웠어 벌써. 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례 사례를 다 외웠어.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 아이를 그러니까 뭐 여자 10세 10세 미만의 아이를 성폭행하여서 또 시체를 그저 뭐 동강인에서 유기하고 요 몇 가지 큰 언어 보케뷸러리만 쳐가지고 딱 하고 엔트 치면은 전 세계에 이런 경우에 38.5년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아, 쟤 예쁘게 생겼네. 아, 10년 감해주자 이런 게 없어요. 딱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네, 진짜. 그래서 판사가 그거 없어요. 판사가 네. 뭐 결정할 게 없어. 그렇게 평균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들쑥날쑥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법이 그죠. 여기서는 오케이 했다가 저기서는 네, 노하고 네. 이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좀 행복해하죠. 그죠. 그래서 이미 챗GPT가 출시가 되어가지고 법률적인 이런 자문을 거기서 다 받아요. 그래서 네. 로펌 같은 게 많이 없어진다 그러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변호사, 법무법인 뭐 이런 것들이 쫙쫙 없어진다. 근데 이게 두나페이라는 걸 조슈아 브라우더가 만들었어요. 네. 얘가 이제 우리 그 유엔 미래 포럼에 우리 얘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아, 얘가 그 이제 로봇 변호사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한 15년? 이렇게 됐어요. 벌써? 예. 옛날에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네. 정신 나갔네. 네. 뭐 변호사를.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 네, 우리 자체도, 네. 미래학자들도. 네. 야, 로봇 변호사가 그 인정이 되겠어? 그랬는데, 이미 그죠? 이게 Do Not Pay 이게 홈피예요. 여기 가면 홈피 Do Not Pay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라 그래요. 그죠? Do Not Pay 하고 그다음에 번호 전화기 이거는 한국말로 내가 바꿔놓은 건데 Burning Question 그러니까 내가 막 변호사가 지금 막 필요해. 나는 지금 막 영창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변호사가 필요해. 그러면 Burning Question 여기다가 그죠? Solve the problem for me 해가지고 여기 눌러가지고 자기 막 그걸 쳐놓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죠? 쳐놓으면 답장이 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죠? 변호사가 대행을 해주는 네. 거죠. 이렇게 해서 Do Not Pay 해서 번호, 캐스폰 넘버 그죠? 네. Continue 하면은 딱 나오고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티켓만 그죠? 주차 티켓만 했어요. 네. 처음에는. 주차 티켓 안 내려고 그죠? 네. 얘들이 써주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런데 안 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뭐 무슨 계약 위반도 하고 출생증명서도 만들어주고 그죠? 뭐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 다음에 수도 수리부터 시작해서 자녀 양육비 다 모든 분야에서 다 해요. 그냥 얘들이 그죠? 이혼도 하고 이혼 변호사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조슈아 브라우더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15년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다가 2015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거죠. 준비를 한 5년, 10년 했을 거야. 그리고 15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300만 명을 도와줬다. 그죠? 300만 명에.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뭐 얼만데 240조 원을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240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죠. 240조 원을 하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슈아가 거대 법률 회사 김앤장을 파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도 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의 파산이 다 돼가는 거죠. 240조 원이면 엄청난 거죠. 예, 올해는 얘가 하는 말이 1000조 원을 하겠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 의사 같으면 의사 뭐 할 수 있는 거 영영 못 들어오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로이어들도 막 이 얘를 그냥 이렇게 수하고 저렇게 수하고 전부 다 얘는 맨날 법정에 가서 산대지 말로. 누가 또 나를 또 고소했냐? 네, 이런 거죠. 그래도 얘가 이미 영웅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영웅이 되어서 얘가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니까 앞으로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거죠. 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건 보면은 신체 언어를 분석한 로봇이 나왔어요. 99% 죄책감을 판단해요. 그래서 판검사가 필요 없어. 이제 판사나 검사가 그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딱 와서 두 사람이 네. 서로 지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보면은 내 눈으로 딱 보면 나는 이제 사람은 안 보이지만 난 인공지능인데 5,000배로 또는 1,000배로 얼굴이 보여. 보면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땀을 흘린다든가 막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눈이 그죠 약간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출렁이는 그죠 이 죄책감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아 이놈이 범인이네. 금방 보자마자 범인이네 하니까 판사가 뭐 뭘 할 것도 없고 검사가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2017년 그죠 이미 사법 전달 시스템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개발을 했고요. 유죄 신체 언어를 찾아내는데 99.9%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가 만들었느냐 테렌스 마우리 핵 퓨처 랩 창시자. 이 사람 자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 회사에서 그죠 지금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나 또는 50년 후에는 판검사 없다. 처음 이걸로 대체가 될 거다 자동으로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기계는 10만 대의 PC와 동등한 처리 능력을 갖추는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그죠 심리적인 이런 직무를 네.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 이 사람 우리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테렌스 마우리.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 누군가 하면은 삼성을 능가한다. 예.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검사의 나라잖아요. 그죠? 검사의 나라에서 검사를 없애는 이런 큰 하나의 솔루션을 가져와서 이거 개발하면 되는데 이 개발하는 비용이 10억 미만입니다. 이 10억 미만에 이걸 하는 사람 트랜스 마우리를 알고 있죠. 또 이거보다 더 큰 대통령도 필요 없어 해서 그게 바로 AGI를 만든 이게 저하고 책을 같이 쓴 그죠 그 우리 벤 고르첼이에요. 네. 대통령을 대체하는 로바마 프로 오바마 네. 시절에 했어요. 로바마 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10억 미만의 그 기술자만 갖다 놓고 그죠 네. 거기다가 플러스 한국인들 쫙 갖다 놓고 공부를 하게 하면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전 세계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만들어서 190개 국가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확 달려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선생님 그죠 아 이거 만들면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저거는 나와 다른 먼 세상의 이야기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가져와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죠 판검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죠 99% 정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우리 테렌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중국 같은 데는 이미 위챗을 가지고 그죠 이게 네. 하고 있고 항저우 같은 데서 인터넷 그죠 해서 이 사람이 AI 저지입니다 네. AI 그죠 이렇게 네. 둘이 막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에다가 세계적으로 검찰 권력이 강한 나라는 검찰의 인구 대비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에 18,535명 있어요. 2만 명이 있다는 게 실제로는 그죠. 인구 대비 그죠. 약 그 10% 정도 뭐 0.3%죠. 미국이 0.3%, 일본은 네. 0.1%, 다른 나라는 0.00001%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검찰 권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했더니 또 대한민국이래요. 검찰 출신에 그죠 그 검찰이 네. 가장 많아요 지금 국가 10배로 강한 한국 검찰 네. 뭐냐면 국회의원 수가 검찰 출신이 10배로 많아요 다른 네. 나라보다 타국 검찰 출신은 그죠 0.8%인데 한국은 10%예요 다른 나라는 1%도 안 되는데 한국은 10%예요 그죠 이렇게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이 많이 된 나라가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공무원도 검찰 출신이 한국에 대한민국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인구 대비 검찰 숫자가 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일 많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공화국이 맞긴 맞는 거예요. 저 챗GPT에 물어보면. 이게 바로 로바마 프로젝트예요. 로봇 오바마. 오바마 시절에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벤 고르첼이 그 AGI 협회 회장이에요. 인공지능 협회 회장이죠. 네.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2016년에 한국에 가져왔어요. 2015년에 사실은 가져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당시 정책 위원장인가 정책위원장에 거기에 가가지고 이거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김부겸 당시 국회의원이 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가 그죠. 엔진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것도 한국에 가져오면 10억 미만인데 네. 이거 하나 해놓으면 얘가 모든 뉴스를 다 읽어요. 네. 얘가 SNS 다 읽어요. 얘가 모든 롤을 다 외웠어요. 네. 한국에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외웠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외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모든 이론, 법적인 이론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예산이 뭐 만약에 10조 원의 노인 복지 예산이 있다 하면은 그저 퀘리 물어요.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6, 7년 전에 인공지능 혁명 2030을 썼을 때 네. 저하고 같이 썼거든요. 네. 인공지능 혁명 2030 그게 어디 갔지? 저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인공지능 혁명 2030이라는 책을 나하고 벤고르자 있었는데 나는 2050이나 되어야지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날 거다 생각해서 그래도 미래학자니까 확 땡겨가지고 2030 했는데 네. 그때 이 벤 고르첼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 2023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퀘리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퀘리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네. 그냥 받는데 검색할 필요가 없어. 검색은 여러 개를 보고 읽고 네가 판단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퀘리 집어넣으면 답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이때 얘가 나한테 GTP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네. 퀘리라는 기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퀘리 기술이 나와서 이 12조 원의 노인복지를 가지고 그죠? 여기서 쫙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냐하면 여기에 10년, 5년 동안 5천만 명의 여론조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네. 여론조사 다 읽었잖아요. 뉴스 읽었지, KBS 읽었지, SNS, 페이스북 읽었지, 그죠? 모든 법을 다 외워서 노인들이 뭐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 그죠? 그래서 노인복지 12조 원 어떻게 쓸까 하면 1번, 2번, 3번. 1번, 뭐, 그죠? 애완동물을 좋아하니까 노인들이. 애완동물 파크 공원을 만든다 1번 얼마 쓰고 그죠? 뭐 만약에 상위법 하위법을 이렇게 고쳐라 여기까지 싹 나와 다 나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을 제치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그죠 계속해서 그냥 말씀만 부리잖아요. 이쪽으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선생님. 앞으로 미래는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로바마가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에 누군가 투자를 하시면 이 방송 듣고 난 뒤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하세요. 이거 그 사람들하고 다 연결해줘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기술을 다 배워버리면 이거 하나 만들어서 또 190개국에 팔아먹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도 가지는 거죠.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더 파워를 가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로바마의 그죠. 모든 거를 다 외워, 로를 다 외웠기 때문에 판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판검사를 없애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관심 있으면 우리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인공지능 정부 국회를 삼킨다. 국회가 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서구 유럽에서 정치 프로그램을 선물했다고 하고 그죠. 실리콘밸리가 테크놀로지 기술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먼저 의회를 없애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얘들이 전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없애자. 이렇게 없앨 수 있다. 그지 골치 아프잖아. 요 한국에도 기업인들이 보면 정치인만 없으면 그죠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입니다. 앞으로 진짜 과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삶의 가치 소확행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현재 기본소득은 시카고에서 진행 중이고 LA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에 우리 친척이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한 2, 30년 받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올해 후반부에 8천만 명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8천만 명에게
여성들에게만 52불, 뭐 크게 돈은 많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꽤 크답니다. 저 돈이 한 달에 네. 이렇게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라는 핀란드,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네덜란드, 케냐, 인도, 남아공, 일본 뭐 많아요. 우리나라도 좀 했죠, 그죠? 우리나라 네. 코로나 때문에 킹 목사도 기본소득 조정했고 기본소득에 찬반, 찬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유럽인들도 찬성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고, 그죠? 앞으로 베이스 인컴. 한국에도 보니까 기본소득 당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2030년이 되면 절반은 받고 2050년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human reasons to work,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가, 그죠? 제일 처음에 보면은 money to live, 살기 네.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네, 그쵸, 그쵸.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money to live, 돈,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뻥 떴잖아,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 여기 보니까, 그죠? 자신의 삶의 개선, 행복 추구, 지역사회 봉사,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는 거, 만남, 이런 걸 하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서울대 안 가고. 네. 서울대가 망해버려요. 예, 기본소득이 나오면 서울대가 망합니다. 네. 예. 예, 서울대 가서, 서울대 나오면 요즘에 결혼도 못 한다 그래요. 저기 나쁘다고. 인간성 나쁘다고. 죄송해요. 또 맞아 죽을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소득제도가 나오면, 그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이미 먹여주는데, 그죠? 조그만 것에 만족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파 우파도 아니고 직진파다. 아니면 저희는 미래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를 네. 공부해라. 그죠? 챗GPT AI가 나오면은, 그죠? 일자리가 소멸해요. 그죠? 고로 기본소득 제로가 필수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두드려 패면은, 두드려 부수면은, 그죠? 그래서 2050년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요. 미래하게 보면은, 그죠? 그리고 인구가 완전히 감소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회춘요법으로 젊게 150세까지 젊고 88, 그죠? 뭐 9988 만들어주는 네네. 거예요.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젊은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죠? 회춘요법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70년에 로봇이 법적 지위 인격권을 가져요. 네. 그래서 이미 로봇의 권리 장전을 1950년 6.25 때 이미 써놨어요. 로봇은 인간의 말에 복종한다. 두 번째, 로봇은 자기 몸을 스스로 부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싸게 주고 만드는데 지가 지 몸을 부숴버리면 인간이 손해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놨는데 인간과 노예 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휴먼 시대가 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미래학자들은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그 로봇을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 곳에 인간이, 그죠? 똑같은 일 때 뿌리하는 일에 챗GPT가 나와가지고 뭐 사람은 이제 놀거나 다른 네. 일에 입증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일반적인 뭐 이런 일들은 9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실 일자리, 그죠? 네. 엑셀 쓰던 사람 없어지고, 파워포인트 만들던 사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죠? 만들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작업하던 사람들은, 오피스 작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코파일럿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못 쓰지만 저희는 써요. 그죠?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노예들은, 로봇들은 생각이 없고 아직까지, 그죠? 잘 발달하지만 네. 2070년 되면 얘들이 말도 하고 얘들이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슬레이브 컨트랙트에서 노예 계약서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노예 계약서, 이거를 로봇이 밑에 사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두말 없지. 얘들도 자꾸 이게 정서를 가지고, 그죠? 네, 정신을 네.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놨다, 그죠? 이런 정도로 네. 우리는 준비를 했다. 아, 그럼 이렇게 이제 챗GPT 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개인들의 준비는 있잖아요. 박영숙 미래TV. 맨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꿀 수 없는 역사 공부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 공부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60까지 살았거든요. 네. 환갑까지. 그래서 대학교 한 25세까지 공부하고 나와서 한 2, 30년 네. 대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었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런데 이제 대학교 23세, 5세에 나와가지고 150세 사니까 120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아무것도 못 써요. 왜냐하면 어제 박사학위 받은 거 6개월 후에 아무짝에 쓰는 거가 네. 없어지는데, 그죠? 챗GPT가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 공부를 해야 된다. 과거 공부하지 말고, 그죠? 역사 공부보다, 역사는 이제 물으면 돼, 챗GPT한테. 네. 너무 잘 가르쳐줘. 네. 그러니까 미래 공부를 하는데, 그 미래 공부는 이렇게 저처럼 외국에 지금 한 뭐 열 몇 개의 기구 기관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밀레니엄 프로젝트니, 뭐 글로벌, 뭐니 해가지고, 그죠? 네. 거기에서 미래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공무원을 했거든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네. 미국 정부 기관 기구 5년, 이렇게 해서 한 35년간, 그리고 미국인과 결혼했고, 외국인과 결혼했고, 이 미래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빠르죠.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빨리 내가 가져와서 네. AI넷이라는 신문에 싣고, 네. 박영숙 미래 TV에 또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구독하실 때는 네, 네, 네. 박영숙 미래 TV 구독하시고 네. 구독 버튼도 누르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텔레그램 신문을 발행해요. AI넷을 UN 미래 포럼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UN 미래 포럼 치면은 거기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아침에 20개 내지 30개. 네. 전 세계에 없는 아주 새로운 미래에 관련돼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이 그냥 무료로 그죠 네, 핸드폰 열어가지고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까처럼 로바마 같은 거를 네. 한국에서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Do Not Pay 그죠 해가지고 미국은 하는데 그죠 네. 뭐 그 걔네들이 지금 250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 줄 거를 그죠 공짜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아까처럼 신체 언어 딱 보면 범인이 아 요 놈이 범인이네 아 요 놈이 80% 범인이네 금방 알아서 판검사를 소멸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그놈 데리고 오면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죠? 네. 굉장히 많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영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엄청 많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